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콘텐츠 그리고 네. 게임 업종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분 모신 것 같네요. 김학준 연구원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희들 뭐 피해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한 2월 달에 좀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제 3월 달에 약간 공백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장만 같이 하시는 것 같고. 화요일에 많이 나오셨군요. 아무래도 이제 네. 스케줄이 센터장님하고 이게 좀 더 합의도 잘 맞더라고요. 아, 그럼 저희랑 안 만난 얘기신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건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잘 맞춰봐요. 네. 오늘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에 뭐 그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또 OTT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안에서의 매력에 대한 부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콘텐츠 업종 주가가 추이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네, 일단은 콘텐츠 업종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은 이제 원천 IP가 아무래도 좀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그다음에 네. 게임 업체들 중에서도 IP를 활용해서 최근에 이제 성과들을 올린 업체들이 뭐 데브시스터즈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원천 IP와 관련돼서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업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콘텐츠와 관련돼서 이제 밸류 체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좀 더 그런 이슈가 많았었죠. 카카오 페이지랑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M이 합병을 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제 웹툰 쪽에서 와패드라고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그 소설과 관련된 사이트를 네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인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어서 실제 IP와 관련돼서 밸류 체인을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향후 계속적으로 원천 IP와 관련돼서 기대치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이 밸류가 계속적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관련 업체들 역시도 충분히 주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쪽에서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역시 뭐 제작하고 그다음에 런칭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밸류체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트랜스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랜스미디어. 네, 그러니까 미디어를 계속 옮겨다닌다. 한마디로 이제 저희 IP를 가지고 네, 하나의 IP를 가지고 미디어를 계속 옮겨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봤었을 때 OTT 플랫폼이 가장 좀 이거의 시발점이었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OTT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 독과점에서 경쟁 체제로 이제 전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독점 콘텐츠와 관련된 수요가 플랫폼별로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체별 그 독점 플랫폼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를 독점 콘텐츠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계약들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나머지들을 좀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독점 콘텐츠가 아무래도 플랫폼의 경쟁력이 되다 보니 뭐 오리지널 이야기하시는 네 오리지널 말씀이니까 네, 네. 뭐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넷플릭스를 많이 보게 되면은 N자 써 있는 오리지널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독점 콘텐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콘텐츠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나타나다 보니 이러한 흐름세가 지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인력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소싱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시면은 해외 콘텐츠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비용들을 많이 늘어나가고 있는데 거의 연간 YOY로 20%씩은 계속적으로 투자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에 따라서 단점은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많이 제작되다 보니 차별성이 약화됩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차별성이 약화되고. 네,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은 그와 관련돼서 콘텐츠를 좀 찍어내는 듯한 네. 그런 모습, 행태들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좀 더 트렌드를 쫓는 그런 제작 행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차별성이 약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 부분과 관련된 소재 고갈들이 다양성
부족으로 나타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콘텐츠의 양이 많아도 아무래도 창의적인 콘텐츠가 적게 되면은 플랫폼의 그런 경쟁력 강화에선 좀 마이너스 요인이 심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IP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드라마라든가 영화들 보시면은 인기 있는 것들 중에서 웹툰 관련된 쪽이 맞죠.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것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었었던 승리호 같은 경우가 웹툰에서 영화로 이제 변화가 된 거고 뭐 이태원 클라스라고 해서 웹툰에서 드라마로 계속 이렇게 트랜스미디어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게 화제성은 있었으나 실제 시청률까지는 이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화제성과 더불어서 탄탄한 스토리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인기도까지 흥행까지 지금 요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예, 뭐 치인트에서 한 2년 전에 있었던 웹툰의 드라마의 그런 흥행도보다도 네. 최근에 드라마의 흥행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이러한 행태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웹소설 같은 경우도 웹툰화가 되고 있어요. 아, 웹소설이 웹툰화되고 그게 다시 이제 영화화되고 드라마. 네 드라마 그런 되고.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그것이 또 게임이 되고 게임이 네. 다시 웹툰과 웹소설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트랜스미디어가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순환하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작과 관련되어서 수직계열화 네. 시스템들을 갖춰나가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행태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트랜스미디어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것이죠. 비용 절감. 네. 네. 보통 이제 웹소설에서 웹툰화가 되는 거라든가 웹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로 변화하는 것들은 보통 기간 제작 기간이 보태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시간들을 이제 초기에서부터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서 작업들, 시나리오들 작업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기간이 단축되게 되고 이러한 제작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간이 비용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비용들이 감소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실제 그 업체들의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콘텐츠 공급과 관련돼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아까 이제 뭐 드라마라든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보통 제작 단가가 한 15억 정도 3억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편당 한 6, 7억 정도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VFX라든가 그런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올라가는 단가 상승 속도가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가가 올라가고 더불어서 Q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아무래도 제작 비용이 단가가 줄어들게 되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갑자기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향후에는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 수직 계열화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가가 높아지는 건 플랫폼이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네, 플랫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래도 독점 콘텐츠와 관련된 네, 네. 니즈가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리만 계약하게 되면은. 너희가 원래 보통 봤던 게 뭐 한 5억, 편당 5억, 6억인데, 네. 우리가 이걸로 한 7, 8억을 올려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신 이제 퀄리티를 높여라. 네, 뭐 퀄리티도 이제 당연히 높이게 되고. 독점. 네, 독점 네. 형태로 되게 되고, 그게 흥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그 다음 편수 같은 경우에 제작비용이 갑자기 껌축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킹덤입니다. 네. 네, 킹덤 같은 경우가 1과 2 그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킹덤 1에 비해서 킹덤 2의 제작 단가 비용 전체 제작 비용이 거의 한 50% 이상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P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Q까지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트랜스미디어가 초창기부터 계획대로 웹툰, 웹소설에서 애니메이션, 게임까지 이어진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계획하게 된다면은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영업레버리지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네.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런 건데 지금 제작 단가, 제작 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OTT 플랫폼 입장에서
저희한테 주는 콘텐츠 업체에 네. 그 업체한테 주는 그 단가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작 단가가 아니고. 네, 제작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래도 예전보다 다행히 이제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은 이제 인력들도 늘어났고 VPX와 같은 좀 고도의 기술력들을 활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긴 했지만은 단가가 올라간 게 더 크다라는 거죠. 비율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편당 받는 돈이 높아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 해서 안에 이제 다 가져가면서 비용을 이제 트랜스미디어 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세이브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조금 더 많은 수익성을 거둬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건 독점 IP. 네. IP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 이제 쭉 콘텐츠 업체 내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봤는데 게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게임도 앞서 이제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었어요. 게임 업체들은 트랜스미디어라는 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업체들별로 고유의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소형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원천 IP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대부분 다 보면은 웹툰과 그 다음 애니메이션 아니면 웹소설 정도까지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위메이드가 미래의 전설과 관련된 IP들을 웹툰화를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데브시스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쿠키런을 웹툰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외에도 웹젠의 뮤라든가 아니면 네오이지의 브라운더스트라든가 각자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넘버원 IP들을 계속적으로 IP화 시키려고 지금 이제 웹 트랜스미디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잘 풀릴 경우에는 향후에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드라마나 영화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전략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위메이드라든가 웹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IP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실제 이제 국내 판호와 관련된 이슈들이 네. 점진적으로 지금 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웹툰이라든가 웹소설들이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중국 내에서 잘 될 경우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가장 그 요새 깜짝 성과들을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핑크퐁의 그 아기상어 같은 경우가 네. 네,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잘 돼가지고 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는 게임만 보고 있었다가 이렇게 트랜스미디어한 웹툰, 웹소설 아니면 애니메이션들이 해외 쪽에서 잘 될 경우에는 게임 업체들이 그냥 게임으로만 돈을 번다, 그냥 확률형 아이템으로만 돈을 번다라는 부정적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IP로서의 그런 가치 창출 추가적으로 더할 네. 수 있다는 점이 저 업체들의 밸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게임 업체들한테 분명히 호재가 될 것이고 지금 기간 동안에는 좀 어느 정도 투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어쨌든 이익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긴 하지만은 네. 향후 장기적으로 한 2, 3년 뒤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게임 얘기 나오면 결국은 저 중국 쪽 판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제 뭐 판호가 좀 열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는데 12월에도 있었고 2월에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나올 때마다 좀 더 네. 판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네. 드리는데요. 일단은 외자 판호 발급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12월 달에 국내 서머너즈워 네. 국내 이제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판호를 발급을 받았었고요. 12월 2일 날에 그 다음에 2월 9일 날에 이제 국내 업체 인디 업체 쪽에서 룸즈라는 게임이 판호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연속 지금 한국 게임이 포함이 됐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좀 안 좋다고 말씀을 그 전에 드렸었던 것은 판호 발급이 2019년도에는 총 186개에서 2020년도에 97개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외자 판호가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나야지 그럼 이런 국내 업체들이 실제 판호 나온 것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했었었는데 초기 분위기가 지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을 때 2020년도를 보시면은 19년도 대비해서 텀이 굉장히 늘어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횟수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19년도에는 한 달에서 두 달 텀으로 계속 나왔었던 것이 이제 202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4개월 텀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2021년도 2월 달 보시면은 2개월 만에 나온
상황입니다. 12월 그래서 이후에 2월에 텀이 굉장히 좀 짧아진 상황에서 그럼 내자 판호의 상황은 좀 어떤가라고 네. 한번 살펴봤었을 때 내자 판호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3월달 같은 경우는 166개의 그 내자 판호가 나왔었거든요. 작년도 3월달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 초반 정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내자 판호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었던 중국 내에서 판호와 받지 않은 게임들을 작년에 6만 개 정도를 대거 삭제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늘어날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추측을 했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월달 텀에서 지금 현재 2개월로 플러스 시켜봤었을 때 4월달 정도에 만약에 외자 판호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국내 게임이 같이 포함이 된다면은 충분히 게임 업체 내에서 밸류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현재 넘버원 시장으로 지금 대두가 된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봤었을 때 게임 시장 전체적으로는 46조 원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만 봤을 때는 35조 원 시장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예전에 비해서 매우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보게 되면은 대략 한 7조 원 정도 시장이라고 전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체 게임 시장이. 근데 국내에 비해서도 배수가 거의 7배 정도 배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4월 달 좀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유익 있게 외자 판호를 충분히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만약에 외자 판호가 국내 게임 업체에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가장 당연히 수혜를 가장 크게 이제 받을 것으로 주가적으로 봤었을 때 큰 네. 폭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판호가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된다라 말씀을 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넷마블이라든가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내에서 판호가 대기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판호가 대기 중인 것이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2 레볼루션 그 다음에 불소 레볼루션이 판호가 되기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의 PC와 모바일 버전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 판호와 관련된 이슈가 좀 좋았던 것들이 위메이드, 웹젠 등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흥행한 업체들도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국내 이제 상장 업체들 중에서 게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관련되어서 흥행 업체들도 판호를 넣을 경우에 좀 더 기대치를 높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게임이 흥행한 업체들도 역시도 충분히 좀 더 반응을 좀 더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점은 저희가 이제 원래 봤었었던 초기 봤었었던 게임 출시 시점이 원래 저희가 이제 상반기 1분기 중에 이제 게임이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그것들이 이제 연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4월달, 5월달 사이에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NC소프트의 리니지 2M이 지금 대만과 일본에 어저께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어서 뭐 이제 컴투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지금 신작들을 대거 내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천 IP와 관련된 이슈로 네. 봤었을 때는 게임 업종에 지금 현재는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서 이제 트랜스미디어를 게임 업체들도 가지고 있는 IP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뭐 웹툰도 네. 있었고 웹소설도 있었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판호 발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IP 들고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는 일단은 건가요? 출판물과 관련된 부분도 판호들이 다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IP를 같이 썼던 것들이 이미 판호가 들어가서 실제 나오게 됐었다면은 네. 그것이 이제 다시 나오는 데는 크게 조금 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쪽이 특히나 더 판호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판호에서 게임만 풀리게 되면은 나머지는 또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게임 같은 경우가 기대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슈화가 많이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웹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이슈 화제성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수익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게임들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에서 봤었을 때 중국에서 가장 이제 먼저 게임이 풀리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는 좀 더 순조롭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호가 나오면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저기 그 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저 그 네. 보다도 매출이 더 훨씬 많이 늘어난다든지 당연하겠지만.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국내 업체들이 중국을 배제하고서 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해결이 됨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 시장이 글로벌 넘버원 시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지난번에 네. 얘기할 때 글로벌 넘버원 시장은 북미 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중국 제외하고. 아, 중국 제외하고. 왜냐 그동안에 못 나갔었으니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못 나갔었으니까 북미 시장이 이제 그 중에서 중국 제외 넘버원 시장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이미 역전을 한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는 북미 시장이 넘버원 시장이었다가 네. 2019년도에 이제 중국 시장이 완전히 역전을 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그만큼 오래됐나 봐요. 네, 된 지가 좀 오래되긴 했죠. 그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들이 갖는 위상이랄까요? 이게 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문화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정서상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국가에서 흥행하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지난 과거를 네. 봤을 때 어떤지. 과거를 봤었을 때 국내 업체들이 가장 성공한 시장은 중국 시장이에요.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막혀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국내 업체들이 수출국가 1위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라는 게임이 이제 가장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모바일에 비해서 PC 쪽 비중이 좀 더 높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은 네. 이미 PC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쪽에서 다져놓은 입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출시가 될 경우에는 이제 위메이드나 웹젠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IP를 통해서 수익들을 벌어들였던 네. 이유가 국내 IP들이 중국에서 꽤 성과를 거뒀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스타일이 이제 이거는 이제 장르적으로 봤었을 네, 때 네. 국내랑 가장 비슷한 데가 중국이에요. 네.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글로벌리 장르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네. 때 북미 유럽 시장은 MMORPG를 잘 안 한다. 라고 아, 말씀을 네, 좀 많이 네. 드렸을 거예요. 근데 중국 시장이 국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국내보다 좀 더 다양하긴 하지만은 MMORPG 시장도 국내만큼이나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MMORPG를 주력으로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시장이 막힌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이 풀리게 되는 것이 큰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카노발급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삼국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중국 시장 뚫리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간 화장품에 대한 선호라든가 뭐 중국 내 브랜드의 성장이라든가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뚫린다고 해서 크게 뭐 있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게임은 그렇지는 않다. 네, 아무래도 문화적인 거는 계속적으로 좀 쌓아왔던 네, 것들이 네. 존재하니까요. 네, 그 앞서 이제 트랜스미디어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뭐 뭔가를 내놓은 업체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게임 업체들 중에서는 네. 이미 이제 IP를 통해서 웹툰이나 웹소설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 제작하고 있는, 네, 업체.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내놓은 업체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블레이드 앤 소울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출시를 해서 지금 넷플릭스에 올려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워낙 오래된 애니메이션이어서 그게 이제 아직 사실 그렇게 흥행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로 웹툰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더 방향성이 이제 흥행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간간이 웹툰이 영화화되는 거는 이제 그 전에 봤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연결돼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저기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웹툰 작가들 저기 그 연간 수입이 많지 않던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직접 이제 영화화까지 이제 작업을 하진 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IP를 통해서 그렇죠. 실제 레비뉴 쉐어를 받는 상황으로 보통 이제 많이 계약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뭐 만약에 영화가 잘 된다던가 드라마가 잘 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수익이 더 그렇죠. 추가적으로 부가 수익이 생기겠죠. 그만큼 이제 IP의 가치라는 것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콘텐츠 업계 내에서의 흐름이다라는 거고 게임 업체 이제 봤을 때는 신작도
줄줄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고 외자 판호 발급이라는 소식도 중국에서 곧 들려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것이고 길게 봤을 때는 또 트랜스미디어 요 추세 안에서의 외연의 확장이라는 부분도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점에서 게임 업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셔서 지금 업체명이 뭐 여러 군데 나오기는 했는데 집중해서 네. 보고 계신 업체 혹시 있다면 일단은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넷마블 펄비스가 가장 네. 선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위메이드 웹진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중국 IP와 관련돼서 중국 이제 판호와 관련돼서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역시도 같이 포함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업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저기 주가 공공분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같은 건 저기 부담이 없나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사실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연말에 있는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그것이 실제로 내년도에 좀 더 많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내년 실적까지 끌어와서 보게 된다면은 밸류에이션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보통 추정하고 있는 실적에서는 사실 판호와 관련돼서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기대치에 관련돼서 완전히 배제를 하고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보통 논하기 때문에 만약에 판호가 나오게 돼서 중국 내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확 싸지는 플러스 알파 같은 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점잖은 분이 날아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언급을 종목명을 간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데브 시스터즈. 네. 너무 기울기가 가팔라요. 혹시 네, 그러니까요. 의견을 여쭙는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을 해주고 계시는지.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커버리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솔직히 이제 뭐 투자 의견과 관련돼서는 언급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업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데브 시스터즈에서 갖고 있는 쿠키런 IP를 통해서 네. 이번에 게임 성과가 굉장히 괜찮았었다라는 점이고요. 그것이 이제 실제 트래픽과 관련돼서 보통은 게임들이 초창기에 매출이 크게 올라왔다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트래픽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장기 흥행과 관련된 기대치들이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약간 좀 쉬었다 가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매출 빠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제 우려가 이제 섞였었는데 그것들이 트래픽으로서 이제 입증이 되다 보니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신작들이 국내에서 좀 많이 나오는 네. 게 커요. 근데 매출 비중에서 봤을 때 데브 시스터즈는 국내 매출이 좀 비중이 많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작들이 국내에 출시가 되었었을 때 거기에서 매출을 얼마만큼 방어하느냐가 향후 주가의 흐름을 향방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버하고 계시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게임 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결국은 그죠. 트랜스미디어라는 그렇죠. 것도 게임 업종을 보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이제는 게임 업체들을 좀 봐야 할 때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